大丈夫でしょうか。右側大丈夫ですか。何か何ですか。すみません、ちょっとスチームの数が多いので、時間がかかりますが、行かないで。やだ。정신이 혼미해진다 갑자기. 아니야, 그냥 그러면 안 돼. 뭐 이러고 얘기를 하긴 했죠. 근데 뭔 얘기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하네다 공항에 있습니다. 찍어도 돼요? 지금 21이거든요. 인사해주세요. 21이 나온다고요? 네. What's up with 21? 저는 지금 세컨 공과 다른 친구들과 좀 남았어요. 왜냐고요? 저는 졸려가지고 못 잤거든요. 뭐 하셨어요? 밤새? 밤새? 딴짓 한 것 같은데. 뭐해 밤새? 술. 드세요. 그건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먹어야 돼. 메모리가 없어? 어? 다 찍었다고? 저장이 안 됐어. 안녕하세요. What's up with 21? What's up 여러분? 오늘 드디어 대단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펼쳐졌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소연이원에게 물어봐! 네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 생축합니다. 사랑하는 내 라디오 가자 해. 생축합니다. 아, 이 비법을 얘기하면 돼. 올라가기 전에 거울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너는 박범이 아니다. 넌 비욘세다. 지수킴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저는 제가 노래를 했을 때 제가 원하는 톤이나 원하는 모양새대로 딱 나올 때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돈크라이입니다. 저의 싱글이기 때문이죠. 페루에서 니즈 남자친구. 인도네시아에서 해리 치료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엌에 전기 그 가스레인지 같은 전기 그게 확 켜져 있는 거예요. 혼자 하루 종일 켜 있었던 거죠. 반나절 밤부터 아침까지. 그 친구 아니? 벌써 끝났어요?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서운해하시지 마세요. 왜냐면요 두둥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제 2탄. 어? 선글라스인가? 이게 뭘까요? 바로 8월 22일! 8월 22일부터 시작하는 21의 두 번째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실 것 같죠? 그대로 언니 사진 찍어주고 있어요. 그림자지네. 헐! 안 됩니다. 19세. 갑자기 19세. 오늘도 여전히 운전은 다라 언니가. 내일을 위하여 내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이제 끝나.
그날도 늦게 끝나. 그리고 월, 화, 수, 20일이요. 내일 준비. 락스타니까. 아니 내가 들었는데 그런데 가면은 사람들이 고비고비 한단 말이야. 고비고비를 왜 안 하고 고비고비를 이렇게 하고. 아유 아니 누가 그래요. 언니도 같이 가요 그럼. 언니도 남겼습니다. 왜 먹을까요? 왜 그래요? 뭘 많이 클까 봐 걱정이야. 오마이갓. 갑자기 왜 거기까지 가요? 20살 되면 다 초코스러워. 인기야. 인기 단속해야 돼. 진짜 일전에 원래 기사. 아 오빠! 오빠! 촬영님이잖아요? 아 오빠! 뭐야 이거. 말봐! 무슨 일이에요? 말봐! 무서워! 야 무서워. 그것이 알고 싶다. 어디야? 초동. 그것이 어디야? 어디? 와! 우와 장난 아니야. 와. 잠깐 아야 잠깐. 여왕걸? 요한걸? 아니 나래니까 그렇지. 너 놀랐어. 욕할 뻔했대. 아, 큰일 날 뻔했다. 잘 가시오. 네, 아유, 수고했습니다. 예. 여러분.